성공을 할지 안 할지 보장도 안 돼. 이 두 갈래길을 놨을 때 돈이냐 내 꿈이냐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vs 사주에 맞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참 애매한데요. 그쵸, 참 애매하고 네. 어려운 질문이죠. 사주에 맞는 거를 따르는 게내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길은 맞아요. 대박은 아니고. 사주에 나오는 내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뭐 내가 만일에 사주에 군인 경찰 사주예요. 내가 군인 경찰을 해서 그걸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는 명예도 얻고 이름도 날리고 네. 돈도 풍족할 만큼 벌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제 사주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하기 싫어요. 나는 막 그림을 그리고 싶고 화가가 되고 싶어. 근데 이게 고락이 있어.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보장도 안 돼. 이두 갈래길을 놨을 때 돈이냐 내 꿈이냐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상담을 왔을 때, 네, 그 부분에 본인 사주에서 이걸로 이 길로 가면 당신은 성공을 하고 이 길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에서 멈춥니다라고 말은 해요. 직업 관련해서 상담을 네.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고, 저도 이런 사연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많죠. 근데 네. 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사주상 이거를 해야 돼 네. 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 상담받을 때는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근데 자기는 원래 꿈이 있었나 봐요. 원래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무당이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을 몇분 봤어요. 근데 그럴 때는 선택은 결국 본인이에요. 그쵸. 이 선택은 어차피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담을 받아봤는데, 고민을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이제 제 눈에는 이제 A냐 B냐에 대해서 B를 잡으면 성공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A가 너무 하고 싶은 거죠. A를 했을 때 네가 몇 살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좋고, 언제 이게 끝이 난다. 그럼 그때 되면 다시 일 돌아갈 수도 없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거기까지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이분들이 꿈을 쫓아가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근데 아무래도 연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20대이신 분들은 네, 내가 성공을 하냐 했다 그거보다는 내가 이 일을 안 해서 후회를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젊은데 일단 부딪혀 보자. 내가 이걸 갖고 후회하는 거 후회를 할 바에 나는 이걸 택할래. 좋고 하고 싶은 걸 하고 행복하게 살래. 돈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때 20대 때는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말이 바뀌어요. 30대 중반 분들은 똑같은 상황을 놨을 때 어떤 걸 하겠냐 고민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오시죠. 본인이 쭉 뻗어나가는 행운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100이면 100다 B를 선택하세요. 근데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차도 이거는 제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로 키워나가서 내 이름을 걸고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사주에 맞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저는 상담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셨던 분들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네네. 근데 또 사실 막상 그 사람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은, 무당이 이걸 하라 해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저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읽혀주고 이제 힘든 부분을 풀어주고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언제나 누구한테나 다 본인 몫이라는 거.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점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